저희는 여기 파리 에어비앤비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안 와요 주인이. 그 사이에 저는 급하게 장을 봐왔어요. 저녁을 해먹으려고. 여기 주변에 있는 마트가 진짜 크더라고. 이걸 해먹고 다시 나가서 뭐 산책을 하던지. 여기는 에펠탑 근처 에어비앤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안 와요. 에어비앤비에 1시간 넘게 기다려서 겨우 들어왔다. 근데 약간 방이 특이해요. 이렇게 생긴 방인데 했을 때 그러네. 이렇게 트랜스포머예요.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넓진 않고. 여기는 샤워 공간. 어머머, 왜이래. 근데 밖에 테라스가 너무 좋아. 와, 테라스. 테라스가 너무나 이쁘지 않나요? 아주 햇빛이 아주 쨍하게 들어오고. 에펠탑 근처인데 에펠탑은 안 보이네요. 어, 좋아. 자, 일단 물을 올려놨고. 급하게 장봐온 것들. 초콜릿 밀크. 데미소다 같은 거. 버섯. 각종 소금이랑 후추, 스파게티면, 새우, 그리고 양파, 마늘까지 급하게 사왔어요. 빵을 발사믹 그 스페인에서 산 걸 찍어 먹으려고요. 오이를 찾아서. 응? 헐, 이거 깨졌어. 헐, 여러분. 이거 가져오면서 깨졌어요. 하울 때 딱 한 번 켜고 영원히 켜지 못했네. 이렇게 허술하게 싸면 안 됐었는데. 와. 이거 $40인데. 나 본격적으로 밥을 준비하겠어. 됐다. 면을 넣는다. 면이 너무 익었어. 간도 못 봤어. 일단 먹자. 와우. 야, 근데 또 레스토랑이다 진짜. 뭘 깔았어 또. 솔직히 좀 어졌다. 야, 간도 안 봤어. 일단 식전빵을 발사믹과 올리브 오일을. 오우 예. 어울리는 노래를 들고 싶었어. 클래식 화이의 라라라. 그 노래 뭔지 뭐야 제목이? 한사만이 좋은 거. 좀 심심하잖아. 조금 이렇게 맛있네. 8시 22분인데 나 2시 갔다. 단깔 없네. 새가 지적이야. 다 먹음. 급하게 마트에 다시 왔다. 이것은 납작 복숭아.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지? 납작 복숭아 깎아줄게. 벌써 10시야? 근데 해가 안 져. 10시인데도 해가 안 지는 기묘한 이야기. 저희가 과일을 샀어요.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이거 봐요. 납작하게 생긴 복숭아. 어떻게 깎아야 될지 감도 안 온다야. 약간 천도복숭아 느낌이 살짝 나는데? 좀 덜 익었나? 안에가 약간 색깔이 메론 색깔인데? 좀 더 익어도 되겠다. 약간 천도복숭아네. 얘 말캉말캉해. 맛있는데? 좀 더 익혀서 먹어야겠다 약간. 야 먹어봐. 맛있어? 조금 더 말랑말랑한 건. 익혀 먹어야 되네. 짜잔. 이것도 근데 익혀서 먹어야 될까? 익혀서 먹자. 애플망고는 간두고 딸기 조금 먹고 하겐다즈 먹자. 딸기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 길쭉해. 짜잔. 소박하다야. 맛만 보고 하겐다즈 먹어야 돼. 안에까지 겁나 빠르게. Here's the problem with teleportation. 짜잔. 완전 귀엽게 들어있네. 이거 봐. 짠. 뭔가 얘 먹고. 아 좋아. 와 잘 퍼지네. 좀만. Hey, I'm damaged.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났고 늦게 일어났고 씻고 파리에서의 첫날. 어우 추워. 저는 발코니에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다 볼 수 있어. 세수를 하고. 이거는 좀 지성용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꾸덕해요.
됐다. 자, 오늘도 돌아온 셀메 야매 요리. 오늘의 밥은 스테이크, 계란, 어제 먹었던 파스타. 스테이크를 하나만 구워서 나눠 먹고, 계란 후라이랑 고추장으로 볶은 버섯 가니쉬를 얹어서 하나만 굽고, 그리고 스파게티를 각자 먹는 걸로. 이거, 아, 집게가 없어, 집게가. 계란 후라이. 계란 좋다야. 계란 좋아. 우와, 진짜 커. 자, 여기다가 헐 대박. 계란 후라이를 서브로 하나 더 하고 있고, 물이 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테이크. 그냥 올리브유 버섯 가니쉬와 고추장 버섯 가니쉬를 올린 안심 스테이크. 어제 다 마늘을 썰어놨기 때문에. 야, 나 요리사 해야 될 것 같다, 야. 진짜. 나날이 요리가 늘고 있어. 물어봐서 제일 많이 는 게 화장 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요리 실력. 새우 남은 거. 아! 참사. 아, 뜨거! 난장판이야, 뜨거, 뜨거. 아, 페퍼런치도 남았잖아. 됐다. 아, 또 너무 많이 익어버렸어. 계란 후라이 그냥 서브야. 양짱 많아. 나는 오늘도 양 조절에 실패하였다. 큰 손이네. 요리계 큰 손. 아, 빨리 와서 먹어. 또 난리가 났어, 양이. 아이씨. 또 괴물 파스타가 돼버렸네. 돼지 파스타. 맛있겠다. 먹읍시다. 야, 짱 많아. 고기 한번 썰어봐야지. 딱 미디움이다, 야. 와, 그쪼로. 이게 딱 가니쉬 얹어서. 야, 나 요리 잘한다. 너 요리 잘해. 괜찮지? 파스타 양을 조절 실패했어. 하지만 어제보다 덜 익었군. 너 요리 잘하네. 나 요리 괜찮게 하는 것 같아. 완벽한 스테이크야. 와, 되게 예쁘다. 그래도 영국 때보다는 양 덜한 거 아니야? 너가 어제 자면서 뭐 말하면서 잤다? 나? 응. 왜? 뭐라고? 뭐라더라? 뭐라고 했는데 막 안 돼 쓰자마자 바로 자더니. 내가? 계속 막 소리를 내 입으로 막 아휴 막 이러면서. 왜 이걸 상상 못했지? 진작 이렇게 할걸. 어, 살 다 타버린 줄 알았네. 반숙이다, 반숙. 야, 계란이 되게 좋다. 되게 맛있는 계란이야. 그냥 노른자만 먹어도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어. 노른자 하나도 안 비리다, 야. 여유로운 일상. 나왔습니다. 새로 산 신발 개시했음. 친구 하나 신기고. 이거는 발톱이 너무 부끄러워. 둘 다 내 거. 와, 꽃가게다. 아니, 어제 내가 나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안고 되게 행복하게 집으로 가는 거야. 너무 로맨틱해. 로맨틱해. 부인에게 줄 생각에 들떠가지고 하나를 안고 가는데 너무 귀여우셨어. 지하철역에 와서 티켓을 샀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신기하네. 우리 지금 여긴데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대성문으로. 그 속도가 빠른 것 같지 않니? 무서워. 지하철에서 내렸고 대성문이 있다. 짜잔. 대성문. 나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왔었지. 파리에 마카롱 하면은 피에르 에르메가 제일 맛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매장 크다. 이거가 베스트라고 해서 이거 시켰고, 두 개를 시켰어. 여기 약간 피에르 에르메랑 록시땅이랑 좀 콜라보한 카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샀어요. 체리 블라썸 오두뚜알레. 너무 귀여워. 무려 롤론이야. 살짝 달콤한 꽃향? 그래서 이거 18유로 주고 샀어요. 짠! 너무 귀엽지?
진짜 맛있어. 나의 기억 속에 피에로 에르메는 진짜 맛있었어. 밀크 초콜릿 앤 패션 프루츠, 애프리콧 앤 크런치 피스타치오, 추가로 시킨 헤이즐넛이랑 그레이프 프루츠. 그레이프 프루츠가 왜 이 색깔일까? 먹어보자. 진짜 맛있다. 맛있어. 향이 되게 특이한 맛이네 이건. 피에르 에르메는 맛있는 곳. 이것 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서 뭔가를 샀다. 그리고 세포라로 갑니다. 드디어 파리에 아나스타샤가 있어요. 이제까지 모든 도시에 아나스타샤가 없었는데 소프트 브라운 아나스타샤 이거를 하나 사가야겠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다. 보석 같아. 헤딩피치에 나오는 그런 거 같지 않니? 결국에 뭘 하나 샀습니다. 아나스타샤 브로우를 두 개나 샀는데, 아까 맥에서도 브로우를 하나 샀는데 브로우만 세 개 샀네. 아직 샹젤리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디즈니 스토어. 매 도시마다 디즈니 스토어를 가는데 딱히 사진 않지만 그냥 행복해서 들어가요. 와 이거 봐. 와 크리스타 짠. 저는 구찌에 잠깐 들렸는데 요 기본 티셔츠를 살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워낙 제가 티셔츠를 잘 입으니까 하나 사면 잘 입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피팅룸이 이만해요. 그래서 여기서 입어보려고요. 뭔가 살까 말까.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큰 것 같은데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저는 결국 이런 걸 사고 말았다고 한다. 근데 티셔츠니까 잘 입겠지. 이제 어디 가지? 하하! 저 뒤에 보인다. 어디? 뒤에 보여. 에펠탑이. 여기는 에펠탑 다리 건너편에 사이오궁이라는 곳에 저희는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렸고, 여기 올라가서 딱 사진 찍으면은 되게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찍은 그런 딱 샷처럼 가운데 딱 두고 예쁘게 에펠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곳이라고 유명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집에 갔다가 또 밤에 또 에펠탑을 보러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중. 뒤에 에펠탑이 예쁘네. 에펠탑은 진짜 낮에 봐도 예쁘고 밤에 봐도 예쁘고 밤에 보면 진짜 예뻐. 이루 야스케 이루 야스케 normal 다스케 이루 코리아 코리아 happy 코리아 very good sorry 섹시.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표정이 너무 웃겨. 아니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방금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흑인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저 아저씨가 한국 사람? 반짝반짝. 저기 지금 사진 엄청 많이 찍고 있는데 저희도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답니다. 다 사진 찍는 곳이야 지금. 일단 여기 이렇게 스팟이 있고 이렇게 찍었어요. 무서워 무서워. 되게 무서웠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저기 서 있는데 너무 무서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잘 찍는지 몰라? 아저씨 또 온다. 야 또 온다 또 온다. 이렇게도 나오긴 나오네. 나오긴 나오네. 차일까? 차일까? 급 일단 집에 돌아왔다. 왜냐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냉동 피자랑 돌려 먹을 거예요. 일단 돌리고 계란후라이랑 그거 해 먹을래? 이거 짜잔. 냉동 피자 계란이랑 이거. 맛있네. 피자와 이거는 계란 후라이와 그 감자 뭐야 이거? 해시 브라운. 그래 해시 브라운. 해시 브라운 먹어볼까? 아 이거 케첩이 없다니 너무 슬프군. 물 안 짜다. 야 맛있다. 감자전 같아. 감자전 같아.